엑소젠 보톡스를 포함한 이 치료로 바꾼 이후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탈모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원리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낭 주사라고 많이 알려진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하는 거죠. 뭐 메조 세라피라고도 부르고, 뭐 모낭 주사, 두피 주사, 탈모 주사,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뭐 사이토카인 요법도 있을 거고, 저희가 뭐 하는 뭐 엑소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 통칭해서 두피에 주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모낭 주사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뭐 모낭 내주사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모낭 주사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 모낭 주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인자를 쓴다던가 태반을 한다던가 비타민을 쓴다던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뭐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자기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들을 섞어서 이제 환자분한테 주사를 하게 되죠. 저도 이 치료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발표라든가만 믿고 하진 않고요. 그건 약간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제가 그 제약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성분을 좀 받아서 저희 어느 정도의 실험을 한 후에 그 실험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쓰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톡스 그리고 엑소좀 이게 단독 치료로서도 꽤 효과를 보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저희 실험에서. 그래서 저희 치료 프로그램, 모낭 주사 치료 프로그램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낭 주사를 바꾼 이 시스템 엑소젠 보톡스를 포함한 이 치료로 바꾼 이후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저희가 통계를 전체를 내진 않았지만 한 70~80% 분들의 환자에서 만족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탈모 치료가 한 20~30%만 좋아져도 저희가 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편이고, 과거에는 저도 그 비율이 한 50%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비약적으로 늘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결과를 이룬 거는 이 보톡스 엑소좀 치료를 추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사요법, 뭐 MTS 있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직접 주사, 두피 내 주사를 해서 성분을 하는 게 가장 낭비 없이, 왜냐면 이 굉장히 그 성분 하나가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이라도 더 흡수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짜 거의 안 아프고 어떤 데는 따끔따끔해요. 이게 아마 신경 지나가는 데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뒤쪽이 확실히 좀 덜 아프고 앞쪽으로 올수록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아프지. 이마 쪽으로 올수록. 그 레이저나 LED를 두피에 조사를 해서 활성화 시켜준 거죠. 요새는 이제 그 LG에서 나온 그런 레이저 때문에 탈모 치료하는 레이저라고 해서 굉장히 또 한때 이슈가 됐었죠. 요새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이저 자체만으로 탈모 치료 효과를 내기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다른 치료들과 합쳤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죠. 혼자 하시는 그 LG 레이저도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반드시 다른 탈모 치료와 함께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탈모 초기라든가 예방적 목적으로 쓰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탈모 치료를 하셔야 되는 입장,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레이저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 저준위 레이저 LLLT의 작용 원리는 세 가지가 보통 많이 거론돼요. 한 가지는 이제 모유두 세포라고 해서 모발의 뿌리 부분에 있는 요 세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모발을 생산하는 건데, 요걸 자극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모발 주위와 뿌리에 있는 이제 줄기 세포가 있어요. 모발 역시 성장의 관계를 하는 거죠. 요 줄, 모발의 성장과 회복, 이런 거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그 줄기 세포를 활성화해 주는 게 둘. 세 번째는 이제 혈관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좋게 하는 그 세 가지 기전으로서 이제 저준위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인 레이저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가정용보다는 훨씬 출력이 세고요. 효과도 아무래도 좀 더 있습니다. 저주인 레이저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저희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 방법 보여드렸어요. 뭐 모낭주사, 저주인 레이저, 그리고 자기장 치료까지 세 가지를 하는 게 저희 병원의 주된 탈모 치료 방법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낭주사 성분도 다르고 또는 뭐 자기장 치료를 뺀다든가 아니면 레이저 성분을 뺀다든가 또는 거기에 뭐 다른 레이저가 들어간다든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치료법은 어쨌든 동일합니다. 메인 치료는 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 치료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또 탈모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병원 탈모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